나는 현재 한국 정치판을 보면서 고려장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려장은 늙고 병든 사람을 산채로 생매장하던 순장법. 순장은 임금이 죽었을 때에 신하를 산채로 매장하고 남편이 죽었을 때에 아내를 산채로 매장하던 것을 순장이라고 합니다. 노쇠자를 묘실에 옮겨두었다가 죽은 뒤에 그곳에 묻습니다. 높고 큰 토분을 고려장이라 하는 까닭은 그 유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대에 있어서 죽은 사람이 자기가 쓰던 물건을 가지고 간다는 생각에서 후장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려장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하면서 가상 시나리오를 써봅니다. 첫째, 고려장 인생을 지고 가는 아들의 심정. 아버지를 잘 모셔야 하는데 나라의 법이 있어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려고 합니다. 부디 용서하옵소서. 두 번째로 고려장 인생을 떠나보내는 아내의 심정. 여보, 먼저 가소서. 나도 곧 당신 뒤따라 가게 될 것인데 나라법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깊은 정을 이렇게 갈라놓아야 한단 말인가. 세 번째, 고려장 인생을 떠나보내는 남은 식구들의 생각을 봅니다.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할 효도의 길이 나라의 법에 의하여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구려. 나도 아버지같이 누군가 나를 메어다 보내는 일이 있게 되겠지. 네 번째로, 고려장 인생이 되어 떠나가는 본인 생각. 예, 아들아, 내가 네 할아버지를 이렇게 메어다 고려장 시켰는데 이제 내가 아들의 손에 의하여 고려장 되어 가는구나. 인생은 이렇게 버리고 버림을 받으면서 가야 하는 것이로구나. 자식이 부모를 손으로 죽이지 못하고 병들었다고 죽기를 바라고 기다림과 죽음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계시는 어머니를 함께 묻어야 하는 비정이 고려장 땅속에 묻으면서 물과 밥을 넣어두고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을 넣고 그 암흑한 땅속에서 빛과 가족과 세상을 격리된 그곳에서 스스로 죽어가도록 하는 것. 얘야, 차라리 도끼로 나를 후리쳐 적석에서 숨지게 하려무나. 내가 스스로 죽기까지 암흑한 그곳에서 격리된 그곳에서 대화도 없는 혼자서 갖가지 좋아하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소망없이 힘없이 죽어지는 내 모습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나는 뇌 손으로 죽이지 않았고 나라의 법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백성인 줄 알았단다. 그러나 이 일이 부모의 마지막 길을 단칼에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존속살인자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았구나. 이 뇌가 똑같이 행하는 이 일, 아들아, 이 일을 진정한 효도의 길은 아니로다. 나라나고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나고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있고 나라 있는 법이다. 아름다운 가정이 있고 아름다운 사회가 있고 나라가 있는 법이란다. 자식이 부모님을 알고 난 후에 나라 임금 아는 법이란다. 바로된 가정 도리가 올바른 나라 법이 있는 것이다. 잘못된 나라법과 임금의 도리는 즉각 시정되고 고쳐야 한단다. 나라법이 있고 가정의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니란다. 선생이 있고 생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도가 있고 선생이 있는 법이란다. 시냇물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라 한다. 그러나 그 냇가에서 개구쟁이가 흙탕물 장난을 하면
맑은 물은 흙탕물이 되어 흐르게 된단다. 나라 백성 다스리는 나라님들 가정돌이 잘못되어 갔으니 온갖 잘못되어 역사의 페이지를 기록하여 가는구나. 이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면 즉시 시정하고 먼 미래를 보면서 아름다운 정의의 사회를 이룩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구나.